문 닫고 쉬어. 엄마는 제가 왜 저러는 것 같아, 엄마한테? 감이 안 잡힌다고, 나는. 왜 저러나? 나는 지금 진짜 무서운 게,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커버리면, 엄마를 손찌검을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는. 엄마를 손찌검을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는. 엄마 진짜 한번 밀기라도 잘못하면 저 등치에 엄마가 밀리면은 진짜 큰일 났다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두렵거든. 골절 되시면 큰일 나죠. 연세가 있으신데. 위험해요. 뭐가? 아니야, 넌 들어가서 너할 일을 해. 너 핸드폰 해도 돼. 아니야, 핸드폰, 그치? 아니 핸드폰은 내놨어. 얼른 들어가. 왜냐면 이거. 아유. 뭐? 나중에는 죽이겠네. 아우, 진짜 마음이 찢어지시겠다, 진짜. 나중에는 죽이겠네. 근데 나 암이잖아. 근데 나 암이잖아. 아이고 참. 그러셨구나. 아니 어쩐지 모자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나 암이잖아. 암세포가 지금 다 온몸에 나는 퍼져 있다는 얘기야. 엄마랑 유빈이, 유이만 놔두고 내가 만약에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유빈이를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시죠. 근데 엄마가 도와줘야 돼. 더 절실하시구나, 엄마가. 그러시죠. 얼마나 몸도 힘드실까. 아이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진짜 우리 가족들 외에는 한 번도 이 비닐을 벗어본 적이 없는데. 유빈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항암을 지금 4차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병기는 유방암 3기예요. 지금 유방암 3기고 앞으로 치료도 이제 오래 받아야 되지만 재발과 전이를 많이 걱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유, 그러셨구나. 엄마. 아이고. 정말 용기 있게 나와주셨네요. 진짜. 저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되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죄책감이 엄청나게 크죠,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내가 다시 뱃속으로 들 순 없는 거니까.